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세포생리에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 이동은요, 세포 내 외의 물질 이동, 즉 세포나 어떤 조직 간 그런 생리적인 물질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이 차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 무언가 각각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또는 일을 하러, 또는 집으로, 그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이동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이제 큰일 나거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수많은 그런 물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만, 저처럼 이렇게 말도 하는 거고, 우리가 먹은 것을 소화도 하는 거고, 예, 그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표가 있는데요. 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동, 예,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확산부터 시작해서 세포 외 유출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뭘좀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으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찾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 예, ATP, 이 ATP를 소모하지 않는다, 또는 소모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확산에서부터 여과, 그리고 반대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1차 수송부터 세포의 유출. 그렇게 이렇게 두 개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네 가지, 그렇지 않은 것네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 수동 수송이라고 한대요. 수동 수송. 그리고 이걸 이제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능동 수송이라고 하고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수동 수송, 패시브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종류는 네 가지가 있었죠? 예, 확산, 촉진 확산, 삼투, 여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P, 즉,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동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수동수송 첫 번째 확산입니다. 예, 디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디퓨저라고 들어봤죠? 디퓨저. 예, 우리 뭐, 방향제? 뭐, 향수 같은 거. 예, 그게 어때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향기가 쫙 퍼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을 뿐인데, 이렇게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꽂아놓으면, 그죠? 예. 자, 이 그림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 같지만, 요거는 이제 물에다가, 예,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거예요. 물에다가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잉크를, 색깔 있는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조금, 지금 이런 그림처럼 쫙 퍼집니다. 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퍼지네요. 이렇게 쫙 퍼지는데, 이때 내가 이걸 막 저어주지 않더라도 어때요? 알아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물 전체가 그 색깔로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예, 이때 잉크가 막, 야, 저리가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니까 뭐 어떻게 에너지를 써서? 예,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살짝 떨어뜨려도요, 물분자 사이사이로 이렇게 쫙 스며들면서 다 퍼지는 거죠. 예, 이것이 확산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물 안에, 증류수, 그죠? 예, 물컵이 있고, 그 안에, 여기 뭐 소금이라고 돼 있는데, 뭐 각설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놔뒀더니, 어때요? 이게 쫙 이렇게 퍼집니다. 녹습니다. 점점 녹아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넣어놨을 뿐이에요. 넣어놨을 뿐인데, 이게 점점 퍼지더니, 예, 이 그림처럼 완전히 녹아서 쫙 퍼집니다. 이게 녹았다고 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분자 사이사이에 다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찍어 먹어도 짠맛이 나는 또는 뭐 단맛이 나는 그런 설탕물, 소금물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물의 온도나 뭐 이렇게 저어주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놔뒀을 때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예, 물질이 이렇게 용해되는 거, 용액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확산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 확산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주 대표적인 게 호흡 가스교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 확산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리적인 일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늘 숨을 쉬고 있고, 저도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지금 숨 쉬고 있죠? 예. 쉬지 않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데에서도 이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 폐포, 지금 이게 허파입니다. 폐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숨을 쉽니다. 그랬더니 산소가 쫙 들어와요.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산소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산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산소가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허파 쪽에 있는 혈관에는 산소가 적어요. 왜요? 우리 조직에 있다가 온 그런 혈관들이에요. 허파 혈관. 그러니까 이쪽에 산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풍선에 바람을 후 해서 불었어요. 그리고 주둥이를 놓으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막 들어가죠. 풍선으로 막 풍선 더 커지죠. 그럴 일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풍선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왜요? 이 풍선 안에 훨씬 더센 압력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둥이만 놓으면 촥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공기에 입자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우리가 조직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폐포에는 아까 산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기 중에는 CO2,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밖으로 호흡이 배출이 되는 거죠. 예. 뭐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결국 그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넘어가는 거. 예,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여기서 이제 산소가 이렇게 막 넘어왔는데요. 이게 쭉 혈관을 타고 동맥을 타고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갑니다. 그랬더니요, 조직에 갔더니 조직에는 산소가 적어요. 왜요? 이미 다 써먹었어요. 우리가 밥을 다 먹듯이.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또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조직에서 이 산소를 쓰고 나니까 CO2라는 일종의 뭐 찌꺼기라고 할까요? 예, 대사물질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먹고 나면 이를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배설물 같은 CO2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혈관에서는 이번에는 CO2가 적어요. 왜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폐포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에 CO2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직에서 많아진 이 CO2가 적은 데로 넘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각자 많은 것은 적은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확산의 원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계속 일어나는 O2CO2가 교환되는 일이 이 확산입니다. 만약에 이 확산에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쓰였다면 아마 우리가 밥을 하루에 10개씩 먹어야 될 거예요. 예, 아무리 미미해도 쉬지 않고 숨을 쉬니까 그 에너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다행히 적어도 이 O2CO2,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데는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수성 두 번째, 촉진 확산입니다. 예,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Facilitate, 뭐 Facilitation은 뭔가 예, 촉진한다, 뭔가 이렇게 돕는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도 물질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오니까 확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슨 뭐예요, 이게? 예, 문 같은 게 있어요. 즉 이걸 이제 운반체라는 게 있습니다. 운반체. 운반체 분자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뭐 통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즉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긴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소금물처럼 막 그냥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공간, 통로, 채널을 통해서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사람이 어떤 공간에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강당에서 어떤 뭐 행사를 했다고 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 이제 사회자가 긴장을 하죠. 자, 여러분 줄 서서 차례차례 나가주세요. 왜요? 한꺼번에 문에 몰렸다가 크게 다치겠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촉진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냥 막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채널이나 특정 어떤 운반체에 의해서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는 것. 역시 에너지가 들진 않아요. 자동문 같은 것도 있죠. 전기를 쓰는. 근데 우리가 일반 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문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조그만한 통로예요.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다만 그것이 좁으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못 지나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농도, 여기가 운반 속도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했던 뭐 사람 수라고 보면 돼요. 사람 수. 그럼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그냥 많이 많이 지나갈 수 있겠죠. 일반적인 단순 확산이라면. 그냥 뭐 A라는 운동장에서 B라는 운동장, 그 옆으로 이동하면 쭉 이동하면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촉진 확산처럼, 통로가 좁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이동하다가 사람이 많을수록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이동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왜요? 문으로 몰렸다가 이제 그 나가는 속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못 나가니까 속도 확 주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면 우리가 택시가 있어요. 택시.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가 있고 참, 네, 그래요. 택시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뭐 택시가 10대가 있고요. 뭐 사람이 한 30명 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는 뭐 3명이 한 대씩 타고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뭐 1000명으로 늘었어요. 갑자기. 그럼 이제 택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꺼번에 태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택시 기사 아저씨는 신났겠죠. 손님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1000명이 이동하는데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 촉진 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확산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촉진 확산은 어떤 일시의 과도한 이동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조절하는 그런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촉진 확산이 되겠습니다. 예, 수동수성 세 번째, 삼투입니다. 예, 오스모시스라고 하고요. 예, 이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할 겁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만 설명하기에도 뭐한 차시 이렇게 시간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설명할 게 많고, 그다음에 삼투와 더불어서 교질 삼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질 삼투압, 콜로이드 삼투압. 이제 우리 생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따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삼투도 역시 수동수성이라는 것, 즉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동수성 네 번째는 여과, 예, 필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여과 많이 들어봤죠? 예, 여기 왼쪽 보시면 지금 커피, 이렇게 드립 커피 그죠? 여과지 써가지고 이렇게 물만 내리는 거잖아요. 알갱이 걸러내고, 예, 이게 여과입니다. 우리 뭐 정수기랄지 공기청정기 이런 데에도 여과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 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게요, 이 키드니, 신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쭉 옵니다. 근데 이게 막 꼬여요. 막 꼬입니다. 혈관이 꼬여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호스 있잖아요? 뭐 병원에 물 주는 호스가 있는데, 이게 쭉 펴져야 되는데, 막 중간에 호스가 막 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물이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통과한다고 해도 거기가 막 호스가 터질 정도로 막꽉 압력이 차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요, 굉장히 일종의 고혈압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제 생리적인 고혈압이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혈관이 터지면 안 되겠죠. 예, 큰일 나고. 대신 이 여길 지나는 이 혈액들이 굉장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밖으로 엄청나게 밀어냅니다. 근데 이때 우리 혈액에는 뭐 백혈구, 적혈구 같은 그런 혈구랄지 단백질과 같은 고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제외한 물 성분. 그물 성분이 혈장이죠, 혈장.
혈장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액체들만 빠져나온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 예, 커피는 뭐 찌꺼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남고 이 밑에 커피 액체만 이렇게 쭉 빠져나오죠. 예, 이런 것처럼 혈장 성분들만 빠져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는 그런 첫 번째 원리예요. 예, 이걸 우리가 여과, 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거라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에너지 든거 아니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쓰게 밀어준다면서요. 예.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는 압력은요. 심장으로부터 시작된 혈압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물 성분이 아싸, 문 열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밀려 자기도 떠밀려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이동하는 것 자체는 에너지가 들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수동수송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고요. 예, 이번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ATP를 활용하는 능동수송, 즉,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 세포내 유입, 세포의 유출.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능동수송, 예, 1차 능동수송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되겠습니다. 예, 능동수송인데요. 1차 능동수송이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뭐 왼쪽을 보니까요.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게 뭐 펌프예요, 펌프. 예, 수동형 펌프죠. 우리 양수기 같이 전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동형 펌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질을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밑에 있는 지하수가, 물론 당연히 요 밑에 있는 건뭐 밑에 이제 지하수 뭐 우물 이런 데랑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저기 땅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안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펌프질, 즉 에너지를 사용해야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죠. 즉 이건 중력을 거꾸로 거슬르기 위해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우리 이제 서울역, 무슨 이제 지하철역인데, 딱 봐도 이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탈진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이제 들어가려면 어때요? 많은 힘이 들겠죠. 근데 물론 실제 가보면, 뭐 나도 모르게 막 떠밀려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안에 사람이 많으면, 뭐 밖에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엄청난 이제 힘이 막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심지어 옛날엔 뭐 푸시맨이 있었을 정도로 막 정말 사람을 떠밀어 주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오겠죠. 예, 이거는 확산이에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근데 반대로 적은 데에서 많은 데로 들러가려니 이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곳들이 꽤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능동성, 즉 에너지가 필요한 이동이 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시로 예, NAK 펌프라는 게 있어요. 예, 소듐 포타슘 펌프인데요. 뭐 그림이 되게 뭐 단계 어려운 것 같지만요. 예, 결론부터 말하면 예, NA, 자, 여기 우리 NA, 이 소듐, 우리가 뭐 나트륨이라고 하죠. 예, 나트륨이 안에 적고 밖에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포타슘 있죠? 예, 칼륨. 칼륨은 밖에 적고 안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이리 나가야 되고요. 얘 결국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아까 우리 지하철 타는 것처럼 적은 데서 많은 데 타려면 엄청 에너지가 들어갔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띠용 예, 에너지가 있네요. 그래서 ATP, 예,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라는 것이 예, 여기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지금 포스페이트 2니 하나 둘 셋.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예, 세 개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요. 피가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두개 남았겠죠? 그래서 아데노 디포스페이트. 여기서 D라는 게 이제 두 개란 뜻이니까. 예, 피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그때 생기는 에너지로 인해서 얘가 야, 저리가 다 뚫고 지나갈 거야 라고 이 많은 대로 이 적은 애들이
기어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밀어준 거죠. 얘가 아까 말한 그 푸시맨 역할을 해준 거예요. 푸시맨. 힘을 준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타슘도 칼륨도 적은 데서 덕분에 많은 데로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즉, 이런 ATP라는 에너지가 소모가 된 거죠. 소모가 된 겁니다. 이게 NAK 펌프의 원리가 되겠고요. 예,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간 1차 능동수송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한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뭐 모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모터가 사람을 그냥 그대로 올렸다 내렸다 그냥 할까요? 예,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승강기 있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겠죠? 예, 사람이 이렇게 타고요. 여기 이제 무게추라는 게 있어요. 무게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추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요. 내가 올라가야지, 몇층 올라가야지 하면 이 무게추는 반대로 어때요? 예, 내려갑니다. 그죠? 예, 반대로 요게 이제 내려가면 이제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면 예, 어때요? 무게추는 다시 예, 올라가겠죠. 예, 즉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 무게추 너도 같이 갈래? 막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예,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도르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설사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더라도 당연히 지금 에너지는 소비가 되고 있고요. 이 전동기에 의해서. 자, 전동기가 있어도 결국은 또 이렇게 무게추, 반대로 움직이는 무게추가 있어야 되고. 즉, 이렇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뭔가 조건이죠. 조건부가 있는 것을 우리가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니까, 예, Secondary Active Transport라고 되어 있죠. 예, 2차 능동수송입니다. 자, 1차 능동수송과 다르게요. 뭔가 조건이 붙어요. 조건.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펌프가 막 많아요. 실제 오른쪽도 그렇고요. 즉, 어떤 거 하나 혼자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요. 뭐 그중 하나가 이제 아까 봤던 방금 전에 봤던 NAK 펌프가 있네요. 얘가 이제 혼자 작동하면 1차 능동성인데 다른 것들과 같이 작동하니까 2차 능동성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그중에서도 아주 여기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보니까 여기 글루코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글루코스. 예, 글루코스가 뭐죠? 예,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에너지. 아까 ATP 있었죠? 이 ATP도 이 포도당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죠. 어쨌든 우리가 밥 먹고 이 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포도당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장상피세포예요. 즉,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씹어서 삼키고 소화까지 한 다음에 장까지 오면 이걸 잘 흡수해야 돼요. 네, 흡수해야 내게 될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똥 되는 거죠. 네. 이제 잘 흡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혼자 못 들어온대요. 뭐가 같이 들어옵니까? 예. NA, 즉, 나트륨이 같이 들어옵니다. 소듐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듐 글루코스, 뭐, 수송 단백질이라는 이런 펌프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먹을 때, 뭐밥 먹고 반찬도 먹잖아요. 예, 그게 왜요? 글루코스를 잘 흡수하려다 보니 이 소듐, 즉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음식 드실 때 되게 짜게 드시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화가 오면 이 글루코스를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잘못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흡수력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걸 흡수하려다 보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많이 잘 흡수하려면 가뜩이나 기능이 떨어지는데 잘 흡수하려면 얘라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이라도. 근데 이 나트륨 어디서 얻습니까? 이 NaCl 소금에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가 입맛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혀의 입맛이 변했다라기보다는 글루코스를 내가 흡수하고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소금을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꾸 땡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짜게 드시고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같이 뭔가 혼자 못 움직이고 뭐 이런 다른 펌프랄지 같이 조건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고요.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세포의 수축에서 근육 수축에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칼슘의 이동이. 자, 이때 칼슘이 나갈 때, 예, 소듐도 들어오고요. 또 요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또 NAK 펌프가 또 작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예, 즉, 조건부.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남이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주에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다고 그냥 막갈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누군가가 광주나 또 다른 데로 빠져나와야만 내가 제주도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즉, 그런 조건부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숫자가.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조건부에 의해서 다른 이동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능동수송 세 번째, 세포내 유입입니다. 예, 엔도사이토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와, 뭐 무슨 괴물이 뭘 잡아먹은 것 같은데, 예, 괴물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뭐 마크로파지, 뭐 이런 대식세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앙 하고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입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오른쪽 보시면 얘가 이제 그런 세포 같아요, 그죠? 있는데 뭔가 밖에서부터 이렇게 옵니다. 지금 여기 이동되는 분자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가 온다고 합시다. 있다고 합시다. 쭉 오면 이게 입을 아 벌리는 게 아니라 원래 세포막 있잖아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싹 함몰됩니다. 이렇게 싹 함몰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함몰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던 물질이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 이게 여기서 딱 닫아버려요. 딱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싹 끝까지 함몰되면서. 그럼 이제 어떤 물질이 요 안에 싹 갇힐 수 있겠죠.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이 될 수도 있겠죠. 면역세포라면.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엔도사이토시스, 세포내 유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능동수송이니까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예, 능동수송 마지막 네 번째, 예, 세포의 유출, 엑소사이토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왼쪽 그림을 먼저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물질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 내에 뭐 이렇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 신호가 쭉 오다가 여기서 지금 빈 공간 이 틈이 있죠? 이 틈을 넘어가기 위해서 화학 물질들, 즉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와야겠죠? 예, 이것이 세포 외 유출이에요. 자, 보시면, 세포의 유입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소포가 있고요. 그 안에 알갱이. 지금 이게, 여기 말한 시냅스, 즉, 신경의 끝부분이라면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 되겠고요. 이것이 쭉 이동해서 세포막과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뽕 뚫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 알갱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포 외 유출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 속에서 어떤 공기방울이 쭉 올라오다가 어때요? 바깥 공기가 쫙 합쳐져 버리죠? 예,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방금 말한 대로 세포 내 유입과 반대 현상. 이것도 역시 에너지가 소비되는 능동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예, 뭐 been there, done that 이란 용어가 있네요. 예, 이건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에요. 뭐 많이 들어본 말이겠지만, 여러분 이제 공부하느라 또 힘들 건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또 다른 일이 또올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어려운 일이든, 심지어 좋은 일도 또 금방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생리학 공부하는 이 시간, 이제 처음인데요. 이게 뭐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또 배우는 즐거움으로 또 받아들이시고 또 혹시 지금 힘들더라도 이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예, 우리 여러분 힘내서 함께 열심히 한번 생리학 공부해 봅시다. 안녕.